그럼 국제 컨텐츠 컨퍼런스 디콘 2015의 첫날 세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인사이트를 나누고 그다음에 질문도 받는 그런 세션을 가질 건데요. 제가 지금 모더레이터 하면서 같이 이제 여기 세 분과 함께 처음에 한 명씩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최대한 많이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사분들이 가급적이면 20분보다 좀 짧게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o, Eddie, Josh, Joshua, just for your reminder again, you're going to have like 15 to 20 minute presentation. After that, you will have an interactive session with the audience. Yeah? 오디언스가 전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국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세션, 이번 세션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김진식이고요. 영문 이름은 지미 킴으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MNC 미디어라는 회사에 있고요. 그거는 제가 제 세션 시작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실 분은 에디 타슬림이라는 분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퍼스트 네임, 성이 아닌 이름에다가 미스터를 붙여가지고 미스터 대신에 팩이라는 말씀입니다. PAK. Pack is better or Park is better? Joshua, Eddie, is it Pack sounds better or Park sounds better to? Okay. 이분들은 이제 캐주얼하게 저희가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데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뭐 팩 아우디, 팩 해리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우리나라로 지금 미스터 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 타슬림은 디지털 미디어 쪽에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고. 지금은 에이전트 뭐죠? 인더스트리 연합체를 대표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컨택 면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분이십니다. I just promote you as a key person to get to know as long as they are interested in Indonesian market. 세 번째는 김진우 대표님이 한국 기업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신 경험을 나누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조슈아가 저기 우리나라 따지면 창조경제 부서인가요? 창조경제 그 정부 기관이죠. 그게 이제 한국 같은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정부 기관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주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분도 인더스트리에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사이트가 훨씬 더 있을 겁니다. 다 공부만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먼저 제가 제 세션을 시작하고요. 제 프레젠테이션 열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광범위하게 많은 데이터를 담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 30페이지나 되는 걸 제가 다 훑진 않을 거고요. 특히 중복이 되는 부분이거나 뒤에 다른 세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빼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백그라운드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인도네시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미가 있는 게 MNC 미디어가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 한 5, 60%의 뭐죠?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를 포함해서 케이블, 페이티비 인더스트리나 뉴미디어까지. 그래서 MNC를 이해하시면 한 5, 60%의 인도네시아 미디어 랜드스케이프를 이해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의미 있게 담아봤고요. 다음에는 뭐 인도네시아 전반적인 얘기도 할 테고 한국 회사들이 가서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느낀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리서치 데이터에서 찾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정도 썼던 이 백그라운드 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MBC 유니버설 블룸버그 그런 회사들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그 라인상에 있던 회사들이 다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고요.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는 KT에서 만든 뉴스트림 대표를 했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한 이후에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서 MNC 미디어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오너의 역할을 많이 했었고, 뉴스트림도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의 입장에서도 제가 한번 경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신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MNC 미디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쉽진 않겠지만 한 10여 개의 지상파 중에서 저희가 4개의 지상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ICTI가 시청률 1위, 우리나라 지금 시청률이 누가 1등이죠? 지상파 중에서는? SBS인가요? KBS인가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제너럴 엔터테인먼트 쪽은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 예전에는 MBC가 드라마를 잘한다는데 요즘은 어디죠? KBS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엔터테인먼트로 아주 강한 ICTI고요. 두 개의 나머지 MNC TV랑 글로벌 TV는 이런 거죠. 뭐 KBS 1, KBS 2, KBS 3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시청률 기준으로 오늘 현재 시청률 1등, 한 3등, 5위권 정도 합니다. 하나 더 있는 요 뉴스 채널은 한 10위권 정도 하는 뉴스 스포츠 채널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요쪽을 맡고 있는데 뭐 콘텐츠 저희 라이브러리가 한 25만 6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채널이 21개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페이티비 인도비전을 가지고 있고 뭐 탤런트 매니지먼트, 뉴스페이퍼, 매거진, 미디어 재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두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한국 콘텐츠를 팔고 싶으시면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제 이제 맡고 있는 부서 중에서 한국 콘텐츠를 사는 바잉 펑션을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회사가 또 있고 그 친구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혹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하고 싶으시다 저희 또 그런 부서들, 회사들,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소개시켜드리고 혹시 인도네시아 콘텐츠 사고 싶다 사실 오전에 그런 분을 또 만났는데 그런 경우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저뿐이 아니고 이제 제가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콘텐츠 진흥원이나 한국문화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택도 뒤에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률 말씀드렸고요. 인도네시아의 인더스트리 랜드스케이프는 다음 분들이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실 테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뭐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이게 몇 살이죠? 그러니까 80% 85%가 0세부터 55세. 아주 젊은 나라인 거죠. 이게 굿뉴스이기도 하고 배드뉴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보시면서 또 한번 느껴보시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아직도 성장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인도네시아가 인구 전 세계 4등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그거에도 말씀을 이제 하시겠지만 섬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혹시? 손 들고 한번 섬이 인도네시아 섬은 이 정도일 것 같다. 제가 선물은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 뭘, 예. 300개요. 아, 우리 다도해 정도가 그 정도까지인데.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00개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8,000. 18,000 island, right? That's pretty much correct. Yeah. 네. 18,000개의 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100분 동안에 인도네시아는 이렇습니다. 말하는 건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인 거죠. 저도 잘 9개월 된 저로서도 아직도 지금 문화 충격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d spe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비즈니스 모델, 광고 모델로 가고 싶은 분이면 이거를 좀 눈여겨보실만 하죠. 절대 액수는 아직 뒤쪽에서 나오지만 작지만 이 성장률로 따지면 지난 10여 년간 아마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한 나라는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자료 아마 주최 측에서 다 나눠주시지 않으시는가요? 저 그럴 아니에요? 그럴라고 내가 만들어왔는데 아무튼 열심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퍼블릭 인포메이션 다 게더링 한 거니까 또 마지막 다음 자료는 이제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30초짜리 광고를 이제 비교해 봤었을 때 아직도 GDP는 GDP에 비해서 광고 절대 쓰는 액수는 0.2%니까 아주 작은 거죠. 이게 성장 포텐셜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프라임 타임 스팟이 타일랜드나 필리핀보다도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으시겠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이 재벌 그룹이 이만큼을 소유하고 있고 몇 개 회사가 뭐 그냥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TV 전통 미디어는 이런 큰 재벌들이 다 과점을 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이제 광고주들인 거죠.
디지털, 혹시 디지털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광고주들이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들어와서 로컬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이 파이들을 다 가져가셔야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TV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가장 중요한 미디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상파 TV든 페이 TV든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상파가 이 정도이죠. 다음에 페이 TV에서 가면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상파, 페이 TV 페네트레이션이. 이 또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 이제는 광고도 지상파 전통 미디어에서 디지털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한 5년, 10년간 여기는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전통 미디어가 상당히, 근데 뭐, I think Eddie or Joshua, you may challenge me when it comes to digital spending, ad spending in the digital space. But, okay. but 제 전통 미디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셀링 포인트인 거죠, 광고주한테. 그래서 이제 페이 TV로 넘어갑니다. 지상파를 제가 훑었으니까. 페이 TV는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 2004년도에 MBC 유니버설 블룸버그 같은 데 일할 때 1%밖에 안 됐어요. 이 페이 TV 하우스홀드가. 근데 그래도 늘어서 지금 한 10% 정도. 근데 지금 성장률로 보면 이제 큰 거고요. 아직까지도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어떤 정치적 이유로 문을 닫았어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성장률 더 갔었어야 되는 것보다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 조금씩 이 어디는 케이블이 더 많고 어디는 DTH가 많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DTH, 이게 지금 인도비전이라는 MNC 계열사가 실제로 대부분의 제가 지금 포인터를 잘못 짚었군요. 인도네시아는 여긴데 이쪽 요거. 그래서 DTH 플랫폼 인도비전이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고요. 뭐 당연하겠죠. 18,000개나 되는 섬을 커버하려니 DTH가 아무래도. 하지만 또 의미 있는 건 이제 저희 경쟁사지만 퍼스트 미디어 같은 케이블 업체는 주요 대도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프레젠스가 있고요. 거기만 해도 2,000만이 넘어가니까 괜찮은 거죠. 자, 다음에 보시면 제가 지금 몇 분 썼죠? 제가 15분 하기로 해놓고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TV 서브스크라이버가 이제 계속 그로스 할 거라고 하지만 일단 절대 숫자가 낮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걸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빨리 넘어가서 이제 한국 브랜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공식 석상이다 보니까 제가 어디는 이렇게 잘하고요, 어디는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행간을 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나중에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참 챌린지가 많습니다도 여기 우리 제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인도네시아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혹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혹시 삼성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 보셨을 때 저 회사 되게 잘하는 회사라고 나도 알고 있다 하는 브랜드 있습니까? 가서 있다 말고 가서 잘하고 있다 진짜. 혹시 아는 있습니다 사실 여기. LG. LG 누가 그러셨어요? LG 혹시 LG 출신 LG에서 다니셨거나 LG 없으시죠? LG 어렵습니다 사실. LG 회사가 어렵다기보다 인도네시아에서 LG가 사업하기 좀 어려워하는 거를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염두에 제가 보시라고 하는 브랜드가 뭐냐면요, 이 라인이고 라인은 뒤에서 얘기할 건지 안 할 거고 레젤, 코린도 이런 회사입니다. 왜 잘하냐?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냐? 그거는 한번 리서치를 해보세요.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변에서 홈쇼핑 인더스트리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레젤 아실 거고요. 코린도는 아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로컬화 돼가지고.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려운 게요. 제가 이제 CJ 여기는 지금 케미컬 CJ 제일제당 써놨지만 CJ CGB가 들어와 있는데 CJ 법인 CGB 법인장이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사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영화 사업이 사실 영화 규제가 풀리는 순간 엄청난 시장인데 현재로선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게 여기에 어려운 점이에요. 이 나라에 코린도 같은 회사가 이제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인도네시아 회사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회사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레젤도 사실 그렇고. 자, 몇 개를 더 말씀드리면 라인은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제가 말하면 우리 회장님이 저를 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GS가 우리 인도네시아에 와서 저희 회사랑 MNC랑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성공인지 안 성공인지 전 사실 좀 이게 퀘션 마크인 회사입니다. 여기가. 자, 반면에 이 두 회사를 보세요. 레젤이나 Q10. 제가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는 쇼핑 커머스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를 잡으시려면 가서 지상파 TV 만드시는 것보다 그런 쪽이 더 맞을